된장찌개랑 무슨 이렇게 간단하게 우동 완성. 완성. 쌀스러웠거든요. 이쪽은 진짜 방어. 오늘 아침은 누룽지랑 된장찌개랑 제이는 계란말이 먹고 싶다 해서 지금 계란을 깨고 있어요. 끓어서 누룽지. 누룽지 이렇게 끓으면 혼자서 계란말이 잘하고 있네. 잘 되고 있어? 괜찮아. 너무 예뻐. 먹어. 맛있어? 어때 누룽지랑 된장찌개? 한국인의 밥상. 제가 만들고 맛있지? 우동. 우동 파라. 육수안을 넣고 일단 끓여줄게요. 양파 넣고 쯔이고 간을 넣을 거예요. 쯔이 살짝. 오,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많아? 육수하늘도 간이 좀 돼서 오동 두 개 먼저 끓는 물에 삶아서 조금 한 정도만 넣어서 새우 우동이에요. 저희 이 우동면이 안 퍼지고 약간 오래 삶아서 1분 정도만 끓이고 그릇에 걸어둘게요. 간이 좀 얇아서 쯔이를 조금 더 넣어줄게요. 많이 넣어서 짠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돼요. 간단하게 우동 완성.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라줄게. 뜨겁지? 물 넣어. 조심. 제일 맛있어? 새우. 새우도 넣었어. 왜? 네. 새우 좋아하잖아 너네. 혜진이 안 뜨거워? 안 뜨거워? 오늘 저녁은 파도 소고기 갖다 볼 거예요. 양파랑 버섯을 볶아주고 고추를 얇게 썰어서 넣어줄게요. 잘 볶다가 고기를 넣어줄 거예요. 미림 넣고 맛있어? 응. 꼭 씹어 먹어. 최고야? 위에서 물을 주문했는데 두 개를 주문했거든요. 이렇게 하나가 하나였어서 이게 2불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세일해가지고 하나는 무솥밥 해먹는다고 먹었고 지금 남은 걸로 일단 깍두기를 담아볼게요. 어슷 썰기를 해서 소금에 1시간 정도 절여놓을게요. 마지막 무까지 껍질을 벗겨줄게요. 씹.
있고 얘를 설렁탕 집 깍두기처럼 어슷어슷 썰게요. 그냥 네모 반듯한 것보다 이렇게 석박지처럼 써는 게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돌려가면서 마구 썰어줄게요. 간단하게 사골곰탕이랑 나롱사태 수육 얼려놓은 걸로 국밥 간단하게 할게요. 나롱사태 썰어서 얼려놓은 거 그대로 넣을게요. 그리고 만두도 조금 넣을게요. 조금 썰어서 넣을게요. 끓어주면 끝! 오늘도 초간단 2분 만에. 기다려. 오늘 저녁은 설렁탕이랑 아까 만든 깍두기. 아씨. 우리 이간에 설렁탕에 만두 하나 넣고 깍두기. 아직 맛은 안 들었긴 한데 그래도 애들이 먹을 수 있을 만큼 좀 안 매워서 같이 이렇게 주려고요. 잘 먹겠습니다. 먹을 거야? 이렇게 누이 예! 네일 뜯을래? 그래도 돼. 이제 씻고 자러 가자. 예! 이제 자러 가자. 굿나잇. 냉동실에 남아 있는 방어에 조금 회동했는데 냄새가 완전 썩었어. 비린내가 너무 심하게 나서 이거를 먹을 수 있을까 사실 모르겠는데 이게 처음 먹었을 때는 진짜 비린내 1도 안 나고 너무 고소하고 맛있었는데 해동을 시켰다가 다시 냉동을 시킨 건 아니고 그냥 온 상태에서 바로 냉동을 시켰다가 지금 다시 먹는데 그 집락에서 꺼내자마자부터 그 생선의 비릿함이 너무 심각하게 그래도 근데 썰었을 때는 빛깔은 되게 곱고 이쪽은 되게 항정살스러웠거든요. 또 이쪽은 진짜 방어 이쪽이고 일단은 먹어보고 못 먹겠다. 제가 또 비린 맛은 또 못 먹거든요. 그러면 바로 이제 메뉴 변경으로 가야 되는데 일단 선물 받은 와인 한번 까서 처음 먹어보는 와인이긴 한데 저희가 원래 늘 먹던 그 트조 와인을 먹을까 하다가 그냥 선물 받은 거 한번 먹어보자 하고 까고 있는 중인데 저희 언제부턴가 원래 이거를 자동으로만 하다가 수동으로 하기 시작했는데 아 고장 난 거야? 아니 바로 하기 전에 찰지를 해놔야 잘했네. 뽕 망필이야? 냄새가 이상해? 우리 스타일이 보스가 선물했던 거 그치?
우리는 어, 저희는 약간 레드 블렌디드 이런 거 좋아하는데 어, 얘는 봉수리 짠 응? Not bad? 응, not bad. 응? Not bad. 오! 우리가 먹는 거랑 비슷한데? 어. 어, 조금 라이트한데 괜찮다. 아, 아, 쟤한테 손이 가기가 조금 그렇고 먼저 아롱사태. 맛있고요. 아, 저거 진짜 두렵다. 네, 새로 오늘 온 풍산김치인데 한번 먹어보자. 네, 저도 썬김치보다는 포기김치를 좋아하거든요. 얘가 포기김치라서 너무 맛있고 미쳤다. 요소해야겠네 이제. 와, 여러분 농협 풍산김치예요. 코스코 아웃이네. 진짜 코스코의 그 종갓집 김치는 아니 옛날에 맛있었는데 아니야 근데 그러니까 막김치의 그 응축된 그 맛이야. 그러니까 되게 흐물거리고 배추도 아니, 그렇고 원래는 안 흐물거렸는데 그래서 안 팔려서 그런지 오래된 신김치의 쿰쿰한 그 맛이 좀 많이 나고 배추도 아삭함이 전혀 없는데 아까 이거 소리 들으셨죠? 근데 김치볶음하기에는 그게 더 어 맞아.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제가 김치볶음밥이랑 김치찌개를 좋아하니까 딱 그 전용으로는 무조건 이거 아니라 찜은 별로야. 얘는 사실 김치찌개나 김치볶음밥에는 조금 부적합하고 그냥 먹는 거에 맛있는 거지. 근데 진짜 맛있어요. 그 아삭한데 신김치의 맛도 있고 아 레몬도 많이 뿌렸어. 많이 뿌렸는데 도전 아빠 해먹봐. Not bad. 진짜 괜찮아? 먹을만해. 아 그래? 원래 방어에는 이거 씻어가지고 백김치로 먹으려고 했는데 이 김치 자체가 맛있을 것 같아서 그냥 먹어. 괜찮아? 네, 어, 괜찮아. 네, 초고추장 그래. 아 진짜 나는 그러면 네. 와사비. 어, 그러니까 어, 와사비. 와사비를 더 가져와야겠다. 식적으로 먹는 거지 우리 동네는. 냄새가 안 나네? 그 냄새가? 어. 되게 오긴 하는데. 김치로 그럼 마무리. 버릴 뻔했는데 먹어야겠어. 김치를 버려야겠어. 잘 먹겠습니다. 짠. 결국 라면. 2차는 라면. 아, 더 강력한 거 먹고 싶었는데 라면 먹을게요. 이제 강력한 거 컵라면을 전자레인지에 돌려보세요. 아 근데 원래는 뜨거운 물 넣어가지고 전자레인지 1분이나 1분 30초 그게 진짜 딱 정석. 진짜 이 면이 꼬들꼬들하고 진짜 맛있는데 우리 남편이 귀찮아서 찬물 넣어버렸다네. 맛 가려올게.